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복잡한 여행사 창업 쉽게 따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사는 인허가 사업입니다. 즉, 여행사를 창업을 하려면은요, 자본금을 갖추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행사는 사무실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행사의 외관을 갖춘 사무실을 임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건축법상 주거 공간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소호 사무실 같은 비즈니스 센터를 주소로 둔, 사업장 주소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곳이 여행사로 적합한지는 우리가 창업을 할때 담당하는 관할 공무원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사무실은요, 임대차 계약서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가서 여행사 등록을 할때 임대차 계약서상 만약에 5개월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을 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사무실과 상호, 그 다음으로 자본금이 준비가 되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때 정관도 만들고 등기부 등본을 받아야 되는데 정관에는 여행업의 종류가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이 정관에 여행업의 종류가 명확히 표기가 안 된다면은 또 구청에서 이것을 택을 걸수 있습니다. 그럼 정관을 수정해야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테니까 처음에 정관을 작성하실 때 유의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청에 가서 관광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 법인 사업자랑 법인 여행자랑 개인 여행사랑 약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냐 없냐 이런 거겠죠. 개인 여행사는요, 영업용 자산 명세서라는 걸 통해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우리가 증명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개시대차 대표는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자본금의 규모는 동일하고요, 반드시 원본으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 곧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보통 15에서 20페이지 정도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뭐 추정 손익 같은 경우를 여기다 쭉 적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쭉 나열한다고 생각하면서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대로 안 적혔다고 해서 뭐 여행사 등록을 내주지 않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개시 대차대조표는요,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개시 대차대조표,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대차대조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요,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세무서란 꼭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고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인 여행사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광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개인 여행사는요,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등록증, 비교적 간소하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 보증보험의 금액은요, 우리 PPT의 금액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을 1억 원 미만으로 보고서 그 구간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여태까지 여행사 창업 절차를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우리 구청에 가서 관광사업자 등록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되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여행사 창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